아, 이번엔 김준환 전문가 차례인데요. 역시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다 한 종목씩 있습니다. 바로 서진 시스템. 수익률이 15% 가깝게 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3월 최근입니다. 최근에 3월 중순쯤 말씀드렸었는데 목표가 도달합니다. AS 부탁드립니다. 네, 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ESS 관련 어떤 사업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린 종목이거든요. 이게 2021년에 1,305억 원이었던 ESS 사업이 뭐 지난해 2,745억, 거의 뭐두 배가 뜁니다. 그리고 올해는 5,298억 원 정도로 이제 매출이 또다시 두 배로 뜁니다. 그래서 엄청난 회사입니다. 그래서 ESS 쪽이 특히나 제품 매출 비중이 한 45%나 됩니다. 그런데 요 ESS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드렸었고, 올해가 매출액이 뭐 1조 2,727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같으면 1,400억인데 작년 대비 2.5배 올라요. 그래서 뭐그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어떤 오늘 지수 주가 좀 삼성전자로 좀 많이 몰리면서 조금 서진 시스템은 좀 빠지는 모습인데요. 요거는 중기적으로 다시 한 28,000원, 29,000원, 거의 3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종목입니다. 근데 뭐 당장 갈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또 이제 또 묶이기도 했는데, 요거는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더 길게 봐도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십니다. 자, 이어서 바로 오늘의 또 히든카드 갈 텐데, 키워드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네, 키워드는 AI 시대 성능의 극대화를 위한 칩 면적 확대 기조 수혜주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칩이 좀 넓어야 좀더 고사양이 나온다라는 것 같은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테스트 소켓 관련주 섹터를 조금 봤습니다. 예, 반도체 칩 성능이나 어떤 품질 검사용 이제 부품이 이제 테스트 소켓인데요. 최종 이제 패키징 공정을 마치기 전에 이제 테스트 소켓을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불량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수율 같은 것도 좀 맞추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 소켓 같은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수율이 중요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에 그래서 칩하고 검사 장비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매출도 상당히 이제, 칩의 어떤 그 수요가 좀 많아지면 소모성이기 때문에 같이 매출이 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생산량하고도 직결되는 그런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CPU나 이제 GPU 같은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AI 산업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데이터 처리 성능을 이제 급격하게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서버용 반도체죠. 뭐 데이터 센터나 들어가는 이런 반도체들이 핵심 칩이나 각종 이런 여러 이제 고성능 그러한 메모리 인터페이스 칩을 함께 직접 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필연적으로 칩의 면적을 이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반도체 후공정에서는 이제 점점 칩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신규 장비나 어떤 부품 같은 것들을 거기에 맞게 이제 최적화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칩 사이즈를 예전에는 뭐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만,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 성능 극대화를 위해서 칩 사이즈가 좀 커집니다. 예, 그래서 칩 면적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적 난이도가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술력이 있는 반도체 부품 회사를 좀 볼만하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쪽 테스트 소켓 관련주, 특히 칩 면적 확대 기조 수혜주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빠르게 생각난 게 저는 한두 종목 정도 생각나는데 후보군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이젠 반도체도 테스트를 또 잘해야 되는 건 시점인 것 같아요. 공개해 주시죠. 있네요. 있어요? 예, 제가 생각해 생각하셨던 두고 했던 종목? 게 하나는 리노공업이고 하나 ISC였는데, 자, 그 TSE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ISC, 그리고 타이거일렉, 그리고 마이크로컨텍솔, 리노공업, DF입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다 좋은 종목이에요, 정말. 다 좋은 다 종목인데, 적고요, 우선. 예, 영어로 된거 ISC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거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고무로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라고 대충 알았는데. 네. 실리콘으로 된 거예요. 예, 맞아요, 맞아요.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ISC는 그러니까 실리콘, 러버가 고무죠. 요거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IC 테스트 소켓. 요거를 이제 특히 국내에서 또 최초로 개발을 해서 이제 세계 최초로 양산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 회사고요. 이 반도체 테스트용 이 소켓 관련해서 실리콘 러버 쪽은 글로벌 점유율, 시장 점유율 90%입니다. 엄청난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AI 반도체 시장, 이제 특히 이제 후공정, 패키징 쪽이 부각이 되면서 HBM이 부각되면서
거의 같이 뭐 한미반도체 뭐 이런 PSK 홀딩스랑 같이 좀 부각이 최초에 됐던 회사예요. 예. 근데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던 게 작년 4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예, 실적 때문에 지지부진했다가 다시 재차 요즘에 고개를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테스트 소켓 매출도 HBM 섹터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 매출이 확대되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 이제 뭐 M&A 같은 어떤 이제 기업의 어떤 외형을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또 노력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예, 특히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용 테스트 소켓 사업을 조금 이제 확장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난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개발한 대면적용 소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요 이제 고객사들하고 이제 검증에 이제 돌입을 해서 최근에 양산 적용을 이제 승인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올해 이제 1분기에 북미 이제 CPU 고객사로부터 신규 테스트 소킷에 대한 퀄 테스트, 예, 요거 품질 테스트를 이미 완료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2분기부터 발주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그때 매출에 이제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 제품이 아까 말씀드린 대면적 시스템 반도체용 실리콘 로봇 소켓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해 어떤 개발을 좀 완료 이미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전 세대에 대비해 당연히 뭐 작동 범위나 대응력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실적적인 부분도 괜찮습니다. ISC 올해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468% 증가합니다. 그래서 네. 140억이 될 것 같고요. 성장 국면에 이제 진입하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2분기에 어떤 이제 북미의 어떤 매출도 증진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I 서버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실적이 올해 이제 가시화되는 그런 한 해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ISC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뭐 상당히 올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올해 매출액이 1,4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1,400억인데 올해 2,500억이 됩니다. 확 뛰네요. 뭐 상당히 뛰고요. 특히 네. 아까 방금 말씀드린 테스트 소킷, 그 테스트 부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거의 두 배가 됩니다, 올해. 그래서 올해 중요한, 그러니까 아마 뭐 2분기 어떤 이슈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부각이 된다면 바로 이번 1분기 어떤 실적 발표 때 좀부터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것은 목표가는 11만 원입니다. 네. 목표가 11만 원이고 매수가는 좀 오늘 좀 미장이 좀 떨어지고 만약에 내일도 뭐 삼성전자가 좀 가고 뭐 다른 종목이 좀 부각이 안 되면 좀 내릴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97,000원 이하에서 매수 편입하시고요. 손절가는 좀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만 83,000원 제시해 드립니다.